헤드가 이렇게 가야 돼요. 알았어. 그러니까 헤드를 요 손목으로 조금 뒤로 보내세요. 그렇지. 이렇게 일단은 뭔가 앞으로 이렇게 뻗을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좀 뻗어지는 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. 앞으로 그러니까 힘만 들고 공이 길게 갔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이게 폭이 너무 이렇게 많이 돌아가서 많이 흔들리던지 빠져. 아니면 이 상태를 너무 빡 유지해가지고 임팩트가 이렇게 나온다. 그러니까 경직. 네, 경직. 네. 맞아.
하지 마세요. 어? 우리 하지 마. 형 다 괜찮아. 다른 거 다 괜찮아. 오케이, 그렇지. 그렇지. 몸만 하면 될 것 같아. 그렇지. 그렇지, 그거 그런 느낌. 그렇게 당분간만 하시면 돼요. 그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슬라이드 그 쪽쪽 딸리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기면 그때 조금씩 올라가면. 보내는 능력이 지금 없으시다는 거예요. 이게 쭉 해서 그 강한 걸 꼭 가져가야 이게 힘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팩하니까 그냥 시작만 세고 나머지 그냥 다 풀려버려.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아주 개어갖고 왼손이 열려야 돼, 왼손이. 몸을 연다고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, 왼손이 열려야 몸을 열려. 왼쪽이 절로 보는 게 아니라, 여길 보는 거야. 그렇지. 그러니까 일단 힘 쓰는 게 편해져야 돼요, 지금 그럼. 방향이 맞아요, 이거 방향이. 이게 지금 라켓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와닿는 건데 라켓은 놓고 우리가 익숙해지는 공을 던지는 거예요. 공을 던질 때 세게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. 몸이 어느 정도는 앞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앞으로 던질 거잖아. 여기가 힘드니까 내가 여기 계속 이렇게 던질 거 아니잖아.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저기잖아. 그러면 어느 정도 얘가 저기를 바라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너무 열리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 앞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미리 만들어놔야 마지막 아까 스매싱처럼 힘이 나올 수 있다. 그러니까 모든 고급 스킬로 넘어가려면 그 내가 이제 그걸 기본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기라는 게 몸에 힘이 안 빠지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폼, 그 폼을 먼저 그래야 그치, 그걸 베이스로 내가 딱 잡아놔야 그 뒤에 뭘 추가해서 점점 고급 스킬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패턴이 있어요. 어떻게든 근데 그 시간이 되면 또 망가지겠지. 그게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조금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변해도 아시겠죠? 저희 가족은 진짜 테니스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힘드네요. 지금 몇 시간 레슨 한 거예요?
응?